보도산에 왔습니다, 여러분. 200m입니다, 딱 오늘은. 저희와 올라가면 정상입니다. 고고! 뽀뽀님, 여기 앞에는 이쪽으로 와볼래요?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아파트들이 보이는데 아 지금은 잘 안 보이네요. 나무에 가려져 있어서. 어디 위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위에 한번 올라가 봅시다. 자. 파이 하나 가져가고. 아니 내려와서 먹을 건데. 네. 왔습니다 마침. 아니, 어. 저희 관악산 모입니다. 뭐야 깔려 있네. 서우야. 안돼 보였어. 여기 조금 보이네. 저거 땀 엄청나네. 자, 한번 땀 엄청나. 엄마 땀 엄청나. 이쪽으로 와. 엄마 내 목소리 들려? 야. 엄마 익었어. 엄마 익었어 이제. 가고 싶으면 이 막대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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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던지면 안 되지. 아유. 아 여기 밑으로 내려와. 너무 덥다. 여기 밑에 여기서 이제. 엄마 잘 보여? 내가 제일 힘들었어. 땀은 제일 많이 났지만 내가 제일 힘들어. 이제 도덕산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다시 내려갑니다. 고고. 가자. 엄마님 엉덩이는 살이 몇입니까? 네? 살이 100입니까? 어떤 애기는 남산도 올라갔어요. 어떤 애기는 에베레스트산도 올라갔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혼자서도 손을 받았어. 받았어. 아, 받았어. 또 발로 받아봐. 발로 받아봐. 발 갖다 대봐.
잘 했어? 도덕산 뽀뽀님 힘들었습니다. 도덕산 해발 200m가 조금 안 됐던 것 같은데 네. 그것도 힘들었나요? 네. 근데 여러분한테 이 도덕산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꼭 한번 어제 친구가 한번 더 생겼지. 그게 정상이 정말 좋아요. 관악산도 보이시고요. 관악산도 보이십니다. 이제 구로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 몇 분만입니다 이거.